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양껏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자리로 옮겨드렸고요. 네, 오늘 집밥부 장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밥부 장관님께 네. 경애 충성. 아니, 집밥부 장관 픽 정도면 네. 그냥 밑으로 다 무릎 꿇어야 돼요. 모든 반찬들은.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 메뉴들은 그 아세요? 공복일 때 느끼는 추위랑 오. 따뜻한 국물로 밥 든든히 먹었을 때 느끼는 추위 아예 다르죠? 갑자기 안 추워.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오늘 다 그래요. 네. 네. 일단 저는 지금 굉장히 공복 상태에 추위와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네. 배고픈 상태고요. 오늘 저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충성. 여기가 맘먹존이래요. 아, 여기가... 마음 먹고 먹을 수 있는 존. 안녕하세요. 어, 네이밍 너무 잘 지신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위에 쿠폰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딱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 제 머리 위로 지금 30% 쿠폰도 있고요. 10% 쿠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꾸러미로 오시면 무려 30%의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야, 10개를 사시면 3개는 빼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단품으로 구매하셔도 지금 보신 것처럼 10% 쿠폰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오직 방송 중에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일단 먼저 쿠폰 받아주시고요. 발급됨으로 바뀌셨어요? 자, 30% 꼭 받아주시고 장바구니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담아주신 다음에 요즘에 이제 고민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 주시면 새벽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 잘 많이 못 드시고 가시죠? 아침 먹을 때 입이 꺼끌거려. 그리고 시간도 없어. 입맛 없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래도 네. 뭐라도 챙겨 먹고 나가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오늘 배 든든하게 네. 굶고 다니지 마시고 추위도 좀 덜 느끼시게 따뜻한 국물로 저희가 좀 여러분들 온도 올려드릴게요. 네, 따뜻하게 먼저 시작해볼 건 제주 돼지 감자탕입니다. 아니, 감자탕도 그냥 감자탕 아니라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 돼지 감자탕. 청정 제주. 감자탕 볶음밥이요. 예, 먹고 나서 저희가 심지어 그냥 볶음밥 아니라 네. 깍두기까지 넣어가지고 깍두기 볶음밥으로 해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두 팩이 가는 거죠? 맞습니다. 800g으로 네. 두 팩 받아보실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제주 등뼈에다가요. 마늘, 고춧가루, 들깨가루, 깻잎, 생강, 우거지, 감자 등등에서 16가지의 국내산 재료로 꽉 채웠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따로 뭐 준비하실 거 없어요. 넣고 끓이시면 끝이에요. 요거 그대로. 10분 정도? 그쵸. 10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어, 이거 오늘 되게 쉬운데요. 한번 자리 다시 바꿔서 오늘. 아, 어제 이후로 제가 한의원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 도모님이 키가 크니까 네. 요리를 할 때 막 이렇게 하셨어요, 네. 어제. 아, 어제 우리 안 계셨구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든든하게 먹여보내려고 또 이거 방송 끝나고 뭐 촬영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든든하게 먹여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자탕. 오. 자.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나는 저도 그 중앙회장 거기 거? 거기 그 중앙회장 맞아? 막 저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둘이. 진짜 유명한 집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한우 양선지 해장국이 들어옵니다. 맞아.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중앙회장은 사실 이 글자 네 글자로도 그냥 끝난 거예요. 중앙회장이 지금 여러분 오아시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 사장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원래 중앙축산이라는 그 마장동에서 시작하셨어요. 축산업을. 마장동 유명하죠. 네, 거기에서 직접 대표님이 운영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저희가 양도 있죠, 선지도 있죠. 이 모든 것들 그 사장님에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장동에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끓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선하죠. 와. 그리고 맞아요. 거기 있는 거. 선지를 여러분 살면서 네. 꼭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는 정말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중앙해장국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육수까지 해서 여러분 중앙해장국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중앙해장국 맞습니다. 맞아요. 당일 맞고요. 도축한 소 7시간 이내에 다 손질해서 아주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960g으로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 어렸을 때 아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반에서 눈이 안 좋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엄마가 맨날 그 친구 도시락 반찬으로 선지국을 싸줬어요. 난 그 기억이 아직도 나서 제 머릿속에 선지는 아 먹으면 눈에 좋나? 그냥 몸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예, 인식돼서 자라서 그쵸. 저도 사실 처음에 막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은 아니었는데 예. 마지막에 그 고소함이요. 맞아요. 근데 그 고소함을 느끼려면 여러분 선지는 선지 해장국은 선지가 좋지 않으면 선지 진짜 신선해요. 그냥 돼요. 실패예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집 냉장고 텅텅인데 오늘 꾸러미 든든. 아, 잘 됐네요. 그대로 포장도 잘 돼 있고 너무 깔끔하고 예, 그 친구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어 옛날에 진짜. 진짜 막 옵티 뭐라고 하지 그 막 되게 두꺼운 알 있잖아요. 안경을. 압축해가지고. 그런 안경 쓰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엄마가 맨날 그 친구 도시락 국물로 선지를 싸줬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그렇죠. 선지를 먹어야 눈이 좋아지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엄마가 분명 뭔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걸 싸줬겠죠. 그렇죠. 근데 선지 진짜 신선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 전교 1등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서울대 갔겠네. 전교 1등 하던 친구였어요. 자, 지금 자. 보시는 건 전주 참방의 유기농 깍두기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야. 여러분 이게 1kg 갑니다 여러분. 네. 김치 제조만 25년을 했고요. 여러분 저희 최근에 기억나세요? 김치 품평회 했었을 때? 그쵸. 그때 2014년도에 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깍두기는 제가 매 방송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냥 별말 없이 맛있는 김치, 맛없는 김치 여러분 어떻게 뭐 미사오고 붙이지 않아도 아시죠? 네, 이제 알아요. 진짜. 달큰하고 시원하면서 아하. 매콤하면서 꽹가리가 구워져요. 마지막에 네. 오늘 한번 또 뛰들겠네. 네. 마지막에 기분 나네 오늘 또 깔끔하게 정리되는.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유기농이라고 붙었습니다. 그렇죠. 네, 유기농입니다. 그런 거 있죠. 막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아하. 느물느물하고 아하. 막 그냥 막 기분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런 김치가 아니라서 매꾸러미마다 들어오는 거. 아, 선지가 비뇨래도 좋아요. 아하. 그쵸, 이 깍두기 만나져서 매꾸러미마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오늘 네. 꾸러미가 보세요, 전체적으로. 하나. 자, 아니 아직 안 아, 끝났어. 예, 불고기. 큰 거 빠질 뻔했어. 자, 삼원가든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죄송해요. 네.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삼원가든. 이야, 포장 보세요, 여러분. 이건 서울식입니다. 네. 네. 각 서울식. 지방마다 불고기 먹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좀 익숙한 방식이 서울식 불고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시죠? 삼원가든 하면 귀한 손님 찾아오시면 네, 강남에서 고기 어디로 먹으러 가야 돼요? 삼원가든. 진짜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서울식 불고기를 이 삼원가든으로 해서 네. 고기 대접하죠. 그렇죠. 대접이죠? 이미 인정을 받은 게 5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선정이 됐습니다. 2021년까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대단한 거죠. 오늘 꾸러미가 자, 이렇게 다 해서 아이고. 근력 좋으시네요, 그래도. 자, 보시는 것처럼 두 팩이에요, 두 팩. 네, 두 팩. 지금 제주돼지 감자탕 두 팩에 삼원가든 서울식 불고기에 한우 양선지 해장국에 유기농 깍두기 1kg까지 해서 34,580원입니다. 34,580원이요? 와. 이렇게 한 끼 먹으려고만 해도 한 돈 10만 원 됩니다. 이거 지금 벌써 감자탕만 해도 지금 두 팩에 2만 원. 우리 진짜 식당 가서 먹는 걸로 잡아봐도 요즘 물가 올라서 저희도 밥값 올랐어요. 저희 회사도 1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진짜 이거 12,000원으로 잡아봅시다. 그린우즈지 계란 사셔서 우리 남각번호 1번 오아시스 계란 사랑해주시는 우리 또 고맙습니다. 고객님.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불고기부터 출발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삼원가든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삼원가든의 레시피를 그대로 담은 불고기 그대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맛있게 한 판. 아, 좋습니다. 우리 동호님 이제 촬영 가야 되니까 서울식 불고기. 네, 맛있게 한 판 먹어드릴게요.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테니스 오늘 저희 그 광고 촬영을 하러 가는데 든든히 한번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좋죠. 맛있겠죠? 또 이게 약간 더 달짝지근해져요. 오늘은 남편한테 비밀 말하는 순간 소주 한 병. 오늘 한 잔 해도 되는 요일. 오늘 목요일. 목요일. 근데 이상하게 목요일은 원래 꼭 목요일이 더 땡겨. 더 땡겨. 약간 이상해. 이런 거 있잖아. 아예 내일 하루만 그냥 버티자. 맞아. 하면서 맞아. 이제 목요일날 네. 조금 이렇게 무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있어. 그런 거 같아요. 맞아. 좋죠. 한구리님 네, 얘기했죠. 삼삼주 샀다고. 네. 맞아요. 한구리님 그 너무 감사해요. 그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삼삼주 사셨더라고요. 한구리님 삼삼주를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아우 또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도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네. 그냥 보세요. 저도 어제 핸드폰 데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저 이거 먹었잖아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맛있겠다. 오아시스 미역국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역국도 먹고 나면 진짜 속이 든든해져요. 어제 최고. 어제 여기다 밥 말아서 진짜 맛있더라. 한국인은 어떻게 삼삼주 괜찮으셨어요? 삼삼주 어떠셨어요? 네. 네. 전통주 방송 또 저희가 많이 해볼게요. 한국인님 참. 여기 지금 자박자박 양념 보이시죠? 네. 이제 고기 들어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한국인님. 근데 이제 오아시스 방송 좋아하시긴 하는데 자꾸 고통스럽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힘들죠? 너무 죄송해요. 저희는 이미 이 향을 맡으면서 와우. 벌써 배가 이야기하네요. 네, 위가 위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금. 양도 오케이. 많다. 오케이. 어우. 여러분 300g이에요. 삼삼주 끝내주신다고. 야. 감사합니다. 한꾸리님 네, 최근에 요따,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 캡처본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우리 한꾸리님이 뭐라고 올리셨냐면 네. 이 네이밍 한번 보세요. 맛있겠다. 삼삼주 먹고 겨울잠 자요 하시면서 그만 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저희 삼삼주 드신 우리 한꾸리님의 후기가 있었고요. 네.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서울식 불고기는 삼원가든에서도 거의 이제 삼원가든에 가시면 대부분 이제 많은 걸 주문하시는 분들이 불고기를 많이 주문하세요. 맞아요. 실제 불고기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앞자리가 4예요. 네, 4만 얼마예요. 그 정도 기본. 비싸다. 네, 근데 오늘 저희 받아보시는 가격도 보시면 굉장히 놀랐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식이어서 약간 그 소고기 본연의 고소함이랑 양념이 살짝 달짝지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맛보신 맛이 서울식 불고기입니다.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다. 달짝지근한 거. 좋죠. 여러분, 5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선정됐어. 5년이나. 오. 5년이나.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제가 몇 분 만에 완성하는지를 좀 봐주세요. 진짜 거의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약간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된 고기들이 뭉쳐있는 식감이. 아, 좋죠. 이 식감이 또 사람 완전 진짜 열광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준비한 건 야채밖에 없어요. 야채밖에 네, 없어요. 집에 혹시 뭐 양파 조금 남아있으면 같이 넣어서 하시면 조금 더 달짝지근해집니다. 약간 좀 흩어져 있는 떡갈비 느낌이잖아, 이게 동훈님.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12월 됐으니까. 네. 1년 동안 외식비를 얼마 썼는지 확인해봤거든요.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오아시스 덕분에 많이 아낀 거예요. 아, 그리고 사실상. 사실 돈을 써도 돼요. 써도 네. 되는데 그 돈만큼 가성비 있다고 생각 그렇죠. 생각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성비가 네. 저 거의 배달 음식 이제 안 시켜 먹어요. 그리고 후기들 보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육아맘 육아 아빠들이 애기들 데리고선 사실상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 네. 왜 알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이제 조금 어리면은 조금 크면 상관없는데 어리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유튜브 볼 수 있는 나이 아니면은 사실상 밥 먹기 되게 힘들어요. 엄마 아빠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데 당면 집에서 누구세요? 먹어서 너무 당면 좋습니다 얘기하신 하시는 분들 고객님 누구세요? 당연하죠. 사사공룡님 당연하죠. 당연하죠. 고기는 사람을 미치게 해요. 네. 네. 요거 양념도 넉넉하게 해서 밥 비벼 먹어도 되겠다고. 이게 자박자박하고 저도 요즘 오아시스 때문에 하루를 버팁니다. 네. 여러분 굶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는 정말 따뜻한 이런 꾸러미 저희가 진짜 오늘 집밥부 장관 픽이잖아요. 픽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치, 저희 그치. 오아시스에서는 장관님이 제일 높은데 그중에서 집밥부 장관님은 한식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최고지, 최고지. 그분들이 픽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네, 밑으로 무릎 끌어 약간 네, 이런 거다 엎드려 여중 셧! 여중 셧!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관님 오시면 또 청소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청소합니다. 네. 해서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집밥부 장관님은 오셔도 돼요. 네. 집밥부 장관님은 오셔도 지금 되고요. 지금 300g입니다. 예, 맞아요. 제가 한 번에 다 넣었어요. 제가 더 넣은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버섯 더 넣었고요. 네. 당면도 넣었고요. 야채. 야채는 저희가 넣었어요. 고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여러분들이 조리하는 시간은 10분 이내실 거예요. 실제로 받으셔가지고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 저는 오늘 꾸러미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저희가 뭐 일단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지만 이따가 중앙해장 같은 경우에는 후기가 진짜 단일 후기가 한 상품에 2,600개? 2,600개가 와, 넘었습니다.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밥부 장관님이 픽했다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응? 아 불고기 300g 맞습니다. 자 이제 동호님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존에서 아하. 시식 들어가겠습니다. 아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요. 심적으로 편안하죠. 저도 어제 되게 즐거웠어요. 동호님 덕분에. 아, 여기 있으니까 어깨도 하나도 안 결리고 그쵸? 몸이 되게 가볍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고기 보세요. 고기랑 지금 또 이 당면이 어우 여기 양념이 그냥 아주 그냥 네. 당면도 다 오아시스 거예요. 저희 전부 다. 네. 모든 재료 다 오호, 오아시스 거예요. 당면까지. 저희가 준비한 건 당면이랑 야채뿐이에요. 여러분들 국물이, 받으시면 국물이 자박자박해. 어떡해. 어떡해. 거기 딱 비벼 먹으면 딱이잖아요. 네.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죠. 오호. 어떻게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마음 편한 곳입니다. 집밥역 충성. 비싼 불고기 대령입니다. 아, 잘 먹겠사옵나이다. 어, 이 달짝지근의 향이 너무 좋아 진짜. 그렇죠, 그렇죠. 예, 불고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진짜. 여러분 삼원 가든이에요. 5년 동안 미쉐린 가이드 선정. 그 까다롭다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저는 이거 불고기 먹을 때 김치도 없어도 돼요. 그냥 고기랑 양념이 모두 다 잘 배어 있어서 네. 그냥 요거 하나로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진짜 이거는 막 다양한 맛이 나니까 사실 장관님 오셨는데 뭐 어설픈 반찬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집밥부 장관님 픽입니다. 아 양파니까 조금 더 달짝지근하다. 그렇죠, 더 달달해져요. 애기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완전 저는 그냥 삼원가든은 거의 그냥 의심 안 해요. 벌써 힘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랑 사뭇 다르네요. 굉장히 추웠었는데 어제랑 엄청나게 따뜻해졌어요. 어제랑 사뭇 다르죠, 동훈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오. 와 명언이다. 그렇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참 저 자리에 또 놓고 세워보. 어제 좀 안쓰럽더라고요. 멀티가 잘 아직 안 되거든요. 먹는 건. 와 너무 맛있다. 아 일단 향으로 한번 먹고. 사실 오늘이 더 추운데 어제 진짜 창백해지더라고. 여러분 당면. 와 너무 맛있다. 와 탱글탱글. 아 양념이 진짜 맛있다. 고기의 육질과 양념이 너무 잘 배어 있어요. 아 아니 불고기는 삼원가등이야. 맞아요. 그냥 삼원가는 is 아 불고기. 불고기 is 삼원가등. 호. 안 짜요. 벌써 끝났어요 저는. 밥도 안 먹었는데. 난 정말 이게 제일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간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아 물론 그거 있죠. 그 5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선정이 됐죠. 1인분 잘 먹는 고딩. 고기 뺏어갔어. 저희가 이따가 양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네. 고기만 안 먹고 밥이랑 같이 먹을 거잖아요.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300g이면 1인분 잘 먹는 고딩 충분하죠. 뭐야 뭐야. 충분합니다. 어디서 났어?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또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싹 노른자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이거 실제로 감도 이렇게 주어요. 노른자 주잖아요. 양 불고기 양 300g. 이거 달짝지근함과 이 노른자의 고소함이. 단품으로 추가하셔도 저희가 또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300g 양 지금 불고기는 삼원가든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 나오거든요. 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가 300g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단품으로 추가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밥이랑 좀 같이 드시니까 저는 300g 혼자 다 먹으면 좀 배부를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또 막 그 당면이랑 네. 버섯이랑 또 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삼원가든 맛봤고요. 저 고기 좀 더 드려요. 저는 고기 좀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고기가 지금 이따가 드리고 네. 자 이제는 이제 국물 갑시다. 국물로 저희가 몸에 대피를 바로 끓였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와 한꾸리님 한꾸리님 이거 진짜 파 경험해 보세요. 예. 네. 소스 이거 이따 우리 찍어 먹을 거고 여러분 이게 지금 고스란히 다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안에 보세요. 다 넣습니다. 간편하게 되어 있죠, 되게. 어머 어떻게 어떻게. 그리고 육수마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 이 향은 와 이 향은 그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 선지 해장국은 중앙 해장을 만난 전과 후로 나뉠 거예요. 진짜 네, 여러분. 정말로. 저도 먹고 놀랬고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아니 오늘. 이거 아니 요즘 밀키트 수준 왜 이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여러분들 탑 오브 탑이에요, 진짜. 네. 여러분 중앙회장이고요. 40년 노하우. 맞습니다. 한식계에 지금 거의 탑으로만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기만 2,600개 넘어가고요. 네. 자 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여기 갔다 온 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지 기본 웨이팅이 15팀이래요. 한번 가면 여기 선지 보세요. 네, 줄 서서 먹는 곳이에요. 그 밀키트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로. 이거 비주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This is 밀키트 믿어져요? 안 믿겨지죠, 지금? 이게 이렇게 신선하게. 야, 어떡해. 당일 도축한 소 7시간 이내 것만 손질해서 바로 갖고 오는 거예요. 야들야들, 여러분, 그 대신 저희가 하나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받아보시고 조금 빨리, 네, 빨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두고두고 드시려면 차라리 가서 사드시는 게 낫고요. 그래요. 빨리 드셔야 돼요. 아우 난 집에서 빨리 먹을 거야 하면 저희가 받은 거 기준으로는 12일까지입니다 유통기한이. 네, 이거는 근데 그거는 그 마음 알아주세요. 왜냐면 네, 너무 신선해서 그래요. 거기서 먹는 기분 느끼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중앙회장이고요. 이 사장님이 중앙 축산을 시작하신 분이니까 축산업에서 마장동에서 고기 다루시던 분이 가게를 여신 거예요. 진짜 장관님이시네 거의. 네. 거의 그리고 약간 이 기름이 약간 기름이 동동 뜬 이 국물이 워낙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향이 제대로야. 정말 네. 정말 향이 제대로고요. 아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네요. 역사가 제 나이보다 많아요. 40년입니다. 진짜? 나보다도 많다. 다행이다. 네. 저보다 3년 많으시네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만 나이로 가시는 건가요? 너무 깎으신 것 같은데? 깨끗하게. 와. 아니 여러분 그리고 네.
어제 혹시 술 실제 포장 그대로 있어요. 콩나물 다 들어가 있어요. 술 드신 분 계세요? 네, 포장 그대로 저희가 끓인 거예요. 아무것도 더 추가한 거 없고요. 포장 그대로 끓인 거예요. 그쵸? 아무것도 저희 추가 안 했어요. 아무것도. 네. 옆에서 저희 막 은준님이 여러분, 손자래를 막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 거 없어요. 요즘 이제 춥고 이러면 이렇게 어깨가 말리고 이렇게 돼요. 되게 이제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추워가지고 몸이 이렇게 으슬할 때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먹는. 어, 향 괜찮은데? 오. 이거 진짜 전통 해장국집 갔을 때 그 향이 나요. 아, 이건 진짜다. 이거 제 기억에 그 요즘 날씨 추워서 가게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창문에 막 이렇게 물 이렇게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집이 술 어서 오세요. 그 샤시가 되게 오래된 집 갔을 때. 그리고 왜 들어가면 안경에 그 김서려가지고 야야 앞에 안 보이나요? 앞에 안 보이는. 맞아 그 감정이야. 어서 오세요도 안 해. 그냥 알아서 가야 돼 그런 집 가면 빈 자리. 아니 그래도 그건 하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그냥 가면 메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선지 4개 주세요. 그런 집. 딱 그 집 생각난다. 너무 좋은 게 푹 구워가지고 금방 나와. 오래 걸리지도 않아. 아 소름. 금방 나오는데 또 패스트푸드는 아니야. 그쵸 여러분. 이게 리얼이에요. 다음 주 송년회 하신대요. 너무 좋지. 와 선지 진짜 맛있다. 어 그 친구 진짜 잘 살고 있나? 누구요? 그 고등학교 때 계속 엄마가 선지 와~ 해줬던 친구. 요 겨자 소스도 있거든요 저희. 어떻게 여러분. 난 집에서 먹어보는 선지 중에 이런 선지는 처음 먹어봤다. 아까 고객님이 알려주셨어. 선지가 네. 빈혈에도 좋다고. 아 그래요? 진짜. 동호님은 선지 해장국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 사람이 인정했고 저는 찾아먹는 것까지는 안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제가 굿밥러예요. 굿밥러. 예.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예. 영상 편지. 자, 그 친구 이름은 아세요? 은하. 은하? 은하. 선지 먹었던 은하에게. 아, 빌리. 먹었던 기억이 나. 아, 집 딱 먹으니까 기억이 나요? 은하, 은하. 고은하. 고은하? 은하야. 은하야. 너도 나도 벌써 나이가. 내가 네 덕에 그때부터 선지를 먹었다. 그 난 빈혈이 없어. 꼿꼿하십니다. 네. 아, 너무 고소하고 이 선지 해장국만이 주는 그 특유의 그 아 진짜 신선하다. 향이 신선한 게 느껴지나요? 아 진짜 도우님? 진짜 신선한 게 느껴져? 이게 사실상 저도 이제 국밥을 많이 먹으러 가면 느끼는 거지만 맨 처음에 보글보글해서 팍 올라올 때 있죠. 그때 향을 한 번 딱 맡아보면 이 집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사장님께서 직접 마장동에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요 축산업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품질 좋은 걸로 막 갖고 오셨는데 요거 보세요. 양 보세요. 양. 양이랑 요 선지 보세요.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화면으로도 느껴지시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이 신선함. 그리고 아 끝맛까지 맛있네 이거. 요거. 네, 불고기에 당면이랑 버섯이랑 양파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나 동호님이 선지해장국 인정하면 나도 인정. 왜냐하면 저보다 더 어른 입맛이라서. 이거 진짜 우리 동네 마을 잔치 했을 때 먹었던 거랑 똑같아. 제 SNS에도 항상 동호야, 동호님 또 국밥이세요? 동호님 또 국밥이에요? 그냥 무조건 국밥 먹어. 매일 국밥이에요. 이거 맛 좋다고 진짜. 여러분 중앙해장은 그러니까 이거죠. 자칫 우리가 나도 살면서 그 브랜드 이름만 달고 네. 막상 먹어봤더니 가서 먹은 거랑 맞아. 아 물론 뭐 온도, 습도, 분위기 그곳에 따라서 맞아. 그것 때문에 맛이 다를 수 있지만 레시피는 똑같고요. 지금 삼원가든도 중앙해전도 완벽하게 여러분들 진짜 그곳에서 먹는 그 맛 그대로 와,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이따가 이거 중앙해장 이 선지 양선지 네. 해장국 제가 직접 저희가 이게 양선지 해장국입니다. 지금 제가 직접 아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뚝배기만 준비하세요. 집에서 뚝배기만 준비하시면 저희가 육수도 갑니다. 그리고 따로 저희가 또 선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콩나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안에 보이시는 양까지 준비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당일 도축된 소로만 가요. 근데 하나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길지 않으니까 그것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다음번에 육개장도 또 준비할 거고 네. 아까 우리 바이올리스트님 맞죠? 바이올리스트님 맞죠? 바이올린 치시나 봐요. 바이올리스트님 네. 맞죠? 아까 그 김치 방송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며칠 전에 김치 품평에 김치 했었는데 또 한번 저희가 MD님들한테 한번 쫄라볼게요. 네.
김치. 저도 김치 또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먹고 있잖아요. 동호님이 또 그 네, 이남 갈치 김치 너무 좋아서 제가 또 따로 사서 먹고 있습니다. 계속. 아 감자. 야, 아 이건 제주도까지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저희가 제주도에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겠다, 그렇죠? 와, 청정 제주 출신입니다. 사각사각. 진짜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간 또 시래기랑 이런 게 너무 맛있잖아요. 와, 지금 보시죠 여러분. 우거지. 요 살 쪽쪽쪽쪽 이제 빨먹어야 되고. 깻잎도 있잖아요. 깻잎도 들어가야. 어떻게 부사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저기 카페 사장님 라면 사리 추가요? 아 좋습니다. 당연하죠. 야 라면 사리 당연 추가예요. 아니 감자탕에 라면 사리라고. 기절이죠 이건. 야 아우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라면도 너무 푹 익히면 안 돼, 이때는. 이건 이제 살짝 익혀가지고. 살짝 익혀가지고 들어. 이때 네. 벌써 먹어도 되고요. 아, 향 너무 좋네요. 아, 오늘 아. 기분 너무 좋은 게, 난 저는 국물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방송했던 김치, 도미솔도 있고요. 네. 되게 많은데, 여러 종류 했어요. 저희 막 완전 몇 가지 했어, 우리 그때? 어우, 김치 저희가 하나, 둘, 일곱 셋, 가지 넷, 했어요, 일곱 가지. 일곱. 와. 일곱 가지 했습니다. 그때 단품으로는 이남 갈치김치까지 해가지고. 네. 부모님은 갈치김치를 재구매하셔가지고. 예, 네, 너무 맛있습니다. 엄청 달짓한. 뭐였지? 뭐 선농원 그때 선농원 포기김치에다가 남도미가 포기김치에다가 아, 잘 맞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무슨 국내산 섭박지도 있었던 섭박지, 것 같고 뭐. 아 그리고 뭐 또 있었죠? 사각사각, 그때 사각사각 대상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사각사각 도미솔, 도미김치도 도미솔. 있었고 도미솔이 도미솔도 있었고 네. 농부의 맛있는 배추김 어머 왜 이렇게 기억이 다 나지 갑자기? 앞에 다 띄워주셨으니까 어머, 기억나죠 어머, 어머. 총각김치도 있었고 그쵸 어머 와. 이거 선지 먹어서 그런 거 막 기억이 막 나네 빈혈이 없습니다 빈혈이 없어요 아 갈치김치 이름 이남 갈치김치 그 진짜 맛있어. 그거는 약간 폭신 김치라서 그게 안에 실제로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갈치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 드시면서 해산물도 즐기실 수 있어요. 아우 나도 먹어야겠다. 어 맛있겠다. 어떡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향입니다. 처음에 향 딱 맡고 이것도 합격.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밥 같은 건 동원님 컨펌이 있어야 돼요. 아 사실 라면은 사실상 이러면 라면 안 팔릴 것 같아. 라면 사리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쵸 라면 국물 어떻게 먹어? 감자탕 국물이랑 먹으면 라면 어떻게 먹어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동훈님한테는 국밥 컨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동훈님 믿어보세요 진짜 이 상태로 밖에 나가죠? 저는 옷 없어도 돼요 이렇게 든든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딱 집에서 한 끼 제대로 먹고 모두를 위해서 옷 잘 챙겨 입어주세요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감자탕 먹으러 가면 와. 감자를 먹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네. 자 여기 우거지의 시래기 오늘 이따 보이도 깍두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양념 돼 있어서 야채 정도 야채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불고기 말고는 뭐 쓰고 있냐면 감자탕에 라면 사리는 거 끝이고요. 네. 양선제장국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끓이기만 했어요. 육수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와. 삼원가든에 불고기에는 저희가 뭐 넣었냐면 양파, 당근, 당면. 당면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그것만 추가했어요, 저희가. 당면은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한번 익히셔야 돼요. 예. 익히셔서 넣으시고. 예전에 저희가 그냥 넣었다 어떻게 됐죠? 그 질겨서 안 돼요. 그거 말고 없잖아. 왜냐하면 양념도 저희가 안 했어요. 네. 양념도 저희가 안 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네. 뭐 추가하실 때 야채만 조금씩 추가하시면 돼요. 아, 좋죠. 다른 꾸러미는 언제 방송이죠? 오늘 오후 5시에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네. 그 매일 아침 11시에 저희가 방송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우. 요거. 그거 딱 잡아 가지고. 예. 감자탕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요거. 손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예. 요것도 발굴 또 들어가. 참 이게 좋다. 좋네요. 근데 확실히 제주 출신도 다르다. 고기가 네. 너무 좋아요. 제주 등뼈 출신은 그래서? 또 다르네요. 예. 근데 소스 어디 갔지? 어, 드릴까요? 여기 아, 있습니다. 여기 있다. 아, 예. 제가 소스 좀 주세요. 저는 감자탕에 소스를 꼭 좀 찍어 먹는 예. 저만의 아, 겨자 소스 드세요, 한 끓이 겨자 소스. 어, 예. 저도 겨자 소스 먹어요. 여기는 이제 와사비 살짝 해 가지고 이렇게 쏙쏙 삽삭. 여기 쫄깃쫄깃한 부분 있어. 어머, 나랑 똑같아 부위가. 어머, 쌍둥이나 봐. 그렇죠? 오. 요 부위 맛있잖아요. 예.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 뼈 사이사이 붙은 그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콜라겐 같은 거 있잖아. 말캉말캉한 거. 그거 이제 계속 씹다 보면 되게 맛있잖아. 더 고소해지고. 오독오독. 오독오독. 뼈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그리고 동글동글한 뼈가 톡톡톡톡 나올 때
여기 딱 했을 때 나오는 그 국물의 맛. 했을 때의 요 맛. 이렇게 여기 네. 떨어지고 요 뼈는 바르고. 그리고 먹다가 그 느낌 아시죠? 요 사이도 힘으로 벌려줘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요거 싹 꺾어서. 근데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자탕 제대로 먹으려면 솔직히 돈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뼈. 이 정도 하모니카 한번 불러드릴까요? 뼈. 네. 이게 끝인 거. 이게 감자탕 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어. 아직 겨울 안 왔죠? 네. 후끈하네요. 아주 그냥 속이. 감사합니다, 고객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봐 주세요. 저희가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객님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에이. 근데 아는 한에서 최소한 저도 요리 정말 못합니다. 근데 아유, 지금은 진짜 많이 드신 거예요. 정말 이제는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 감자탕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미 경험해 보셨구나. 근데 확실히 따뜻해지죠. 확 올라오죠. 예. 속이 든든해. 콧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죠, 여러분. 이게 국물 음료 먹으면 다 국물 음식이. 와. 좋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상태 알죠. 예. 야, 종호야. 아, 또 출근이냐? 저 이렇게 출근했어. 예.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란 게. 피곤해. 아,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 아, 이랬어요. 왜냐면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데 운전해서 어떻게 이렇게 와요? 예. 아침 든든하게 드세요. 아, 근데 먹으니까 확실히 좋네. 잠이 확 달아나고, 아, 컨디션 완전 급상승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는 한 끼 굶어도, 한 두세 끼 굶어도 상관없었거든. 에너지가 몸 안에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이제 안 돼요. 한 끼만 굶으면 머리도 안 돌아가, 몸도 추워. 이렇게 되는데, 진짜 따뜻하게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주 등뼈입니다. 국물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아시죠? 저희는. 아.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하루 이 자리 섰다고 다음 날 저렇게 사람이. 오늘 진짜 저희 이걸 끝내고 촬영하러 가는데 힘 나네. 그냥 나네요.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든든하게 드세요. 네, 보고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자 보세요 든든하네요. 진짜 보는 것만도 이렇게 따뜻해지는데 저게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러니까. 후끈후끈하니.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제주 돼지 감자탕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볶음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 육개장 얼마 전에 있었는데 되게 맛있는 거. 그쵸? 우리 고객님들하고 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다가 네. 밥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밥 들어갔고요. 우리가 오늘 보여드리는 전주 찬방 6인용 깍두기입니다. 아 이거는 많이 넣어야 돼요.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혹시 15671975780님께서 궁금하시면 편성표 보시면 저희가 또 미리 방송이 어떤 방송이 준비되어 있지 이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깍두기 구경하세요. 아 좋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거 실제로 그 식당 가면 있어요. 깍두기 비빔밥이라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깍두기 이거 저 우리 깍두기도 여러분 6인용입니다. 깍두기가 맛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하면. 저희가 보니까 가격표를 보면 앞에 6인용 김치, 6인용 깍두기가 일반 김치, 일반 깍두기보다 한 0.5배 더 비싸요. 그리고 6인용은 어차피 샵도 따로 있어요. 네. 아 볶음밥 어떡해요 여러분. 또 고통스러우시죠. 이건. 저희는 지금 향에 또 한번 기절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살짝 이제 참기름 한번. 좋죠. 우리 참기름 뭐 쓰나요? 농부 플러스 씁니다. 농부 플러스 참기름. 여러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꾸러미도 구매하실 수 있고 저희가 다양한 제품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요즘 RPM이 많이 올라갔네요. 장난 아니죠? 좋네. 막 선지도 먹고 막 우리 친구 이름도 기억나고 막 고등학교 아니 친구 밥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농부 플러스 참기름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오 참기름 듬뿍 해서 한 번 더 와 이거 좀 이렇게 확 고소한 향 팡팡 네. 완전 팡팡. 농부 플러스 얼마 전에 입점 특가로 방송 저희 진행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PD님 그런 꿀팁을 또 알려주시네요. 예. 좋다 꿀팁 12월 속삭. 12월 1일 비디오 쇼핑 방송 다시 보기로 단품 10% 할인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7,000분이 넘게 보실 수 있는 귓속말 나갔습니다. 네. 자, 저희 넘게. 딱 7,000분 알고 계세요 요 사실. 네.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네. 진짜 이건 비밀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깍두기 들어가면 식감도 좋아지겠어요 하시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단품으로 오늘 저기 검색하셔서 저기
오징어 초무침 좀 빨리 담으세요. 네. 오징어 초무침 아직까지 안 먹은 사람 없어야 돼요. 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오징어 초무침 먹어야 됩니다. 오아시스 네. 오징어 초무침. 그 오아시스 마크가 들어가 있는 반찬들은요. 여러분들 진짜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 네. 오아시스 반찬은 정말 집밥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맛있죠.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서 사실. 오늘 깨대신 김, 깨대신 김가루.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네, 여기에도 깨 뿌리시 줄 알았는데. 아. 네. 아, 우리만 알아봅시다. 네. 자, 이렇게 이 PD님 어제 또 제 마음을 알아주셨던. 그쵸, 네. 그쵸. 스탠딩 방송.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정말 편안해 보이시네요, 오늘도. 와! 아~ 호호! 여러분,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심지어 아시죠, 항상? 비디오. 비디오 커머스. 쇼핑, V커머스. 네. 그래서 오아시스. 방송 일정 중에만 또 받으실 수 혜택도 있고요. 꼭 방송 중에만 또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뭐 사은품이든 경품이든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벤트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쿠폰을 받아주시고 상품을 꾸러미 쿠폰 받아주시고 장바구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 이거 알죠? 살짝 누른 거? 아. 성공입니다. 오늘 바삭바삭. 오늘 볶음밥 완전 성공. 아 너무 맛있겠죠? 치즈 넣으면 애들 많이 안 맵거든요. 네. 깍두기 들어가면 식감 때문에 맞아요. 자.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오늘. 어제와 다르게. 축하드리네요. 네. 어제 좀 재밌게, 제가 진짜 재밌었어요. 어제 은준이 못 보셨죠? 저 길쭉한 허리 굽혀가면서 막 차 타줬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 진짜. 그래서 저희 피디님이 저한테 아까 조용히 와서, 저기 내일 오후 5시에도 동호님이 메인 가시나요? 근데 무슨 정육이더라고요, 요리하는 거.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뜨거워, 뜨거워. 조심해야 돼. 많이 식혀 드세요. 깍두기 넣어야 돼. 깍깍깍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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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깍두기 넣어야 돼. 볶음밥이 시원해요. 진짜. 개운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다. 개운해. 원래 볶음밥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입안을 한 번 더 깍두기가 들어가면 그냥 개운하게 한번 싹 씻어주는 느낌이에요. 맞아, 이렇게 맞아. 하고. 다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시작. 리셋.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음식으로. 엄청 식혔어요. 뜨겁습니다. 뜨겁죠. 굉장히 뜨거워. 방금 볶아가지고. 지금 깍두기 막 콕콕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깍두기 볶음밥은 감자탕 집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양대창 집 이런 데 가도 마지막에. 맞아. 다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깍두기 그러니까. 대도식당. 대도식당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대도식당 마지막에. 뿐만 아니라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선릉에 되게 유명한 그 양대창 집 있거든요. 거기도 마지막에 양밥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깍두기가 들어가요. 원래 진짜 이거 한꾼님도 알고 있을런지 모르겠네. 볶음밥 진짜 매니아층들은 어떻게 먹냐면 여러분들 그 국물을 맨 처음에 다 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국물에 살짝 적셔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국물 넣었잖아요. 요 국물을 살짝 더 적셔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나는 간장 소스 찍어 먹는데 볶음밥에도. 정말요? 네. 와. 되게 맛있어요 간장 소스. 이게 샤브샤브집 볶음밥 먹을 때 맨 마지막에 그 국물에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는 간장 소스 찍어 먹는데. 동네 어디예요? 어디 거기는 어디예요? 저 사당이요 사당. 알겠어요. 아니요 얘기해 보세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한꼬리님이랑 동우님 거에는 동우님 동네는 국물 찍어 먹었고 저는 한꼬리님 맞죠? 간장 소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 샤브샤브집 이름이 뭐지? 한꼬리? 기억이 안 나네. 전 이렇게 먹거든요. 이 소스에 이렇게 볶음밥 소스 이렇게 담궈가지고. 예. 네. 보냉백은 금액 충족하시면 지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보냉백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8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8만 원. 여기 굉장히 패셔너블합니다. 요즘 트렌드답게. 여기 이제 굉장히 컬러풀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숄더백으로 쓸 거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오아시스. 이런 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오아시스 쓰시는 집인가 봐.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는 오늘은 조금 더 약간 솔리드 타입을 좋아해. 그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솔리드하게. 그리고 요건 숄더 아니면 이렇게 핸들용으로. 크기는 요 정도. 근데 요거는 이제 8만 원 이상, 10만 원은 굉장히 큽니다. 10만 원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커요. 예, 이만합니다. 딱 보셔도 이제 크게 보이시죠?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네, 크죠.
근데 이게 제가 언제 써봤냐면 지수님은 저거 받았다. 요거 받으셨더라. 네. 요거 캠핑 갈 때도 되게 좋고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하루 정도 냉동 제품 차 안에 보관해도도 충분해요. 크기 보세요. 엄청 크다 진짜. 이거 진짜 커. 이게 진짜 저는 솔직히 한 2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이게 조금 더 더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가족 단위로 많이 바깥에 캠핑으로 놀러 다닌다시면 요거 2만 원 조금 더 추가하시면 10만 원 이상 요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확실히 좋더라고요. 놀러 갈 때 써보니까. 3079님 탐나신다고. 그래서 안에는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보온 보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박지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오랫동안 실제로 보관이 되더라고요. 아, 라이나 생명이랑 같이 콜라보 해 가지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랑 이번에 오아시스 맞아요. 여러 행사 많이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어쨌든 브이커머스나 이런 방송들의 중축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00% 우리 농산물. 오! 전주 찬반. 자, 라이브만 아니에요. 다른 제품 추가해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건 유기농 깍두기입니다. 요즘 진짜 여러분들, 김장 담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야. 기계가 써이지 않아요. 실제로 수작업으로 다 잘랐어요. 이거는 그래야 그 아삭한 조직감이 살아있거든요. 이거는 기계가 쓴 크기도 아니에요. 네. 예. 당도가 굉장히 높고요. 여기는 이제 유기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오아시스 방송 많이 하니까 유기농이 너무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손으로 먹어야겠다. 이거 엄청 힘든 겁니다. 우리 PD님도 친절하게 알려줘서 판매자 택배 상품 제외 8만 원 이상 중간 사이즈 10만 원 특대 사이즈. 네. 저거는 스몰 사이즈도 아니야.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미디움. 중대 사이즈? 네, 중대 사이즈. 아, 북극곰 너무 예쁘다. 이거 소리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 너무 좋다, 소리가. 와, 소리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깍두기를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더라. 쪽쪽 빨아서 맞죠? 아, 어떡하지? 지금도 맛있고 조금 더 익어도 맛있을 것 같고 조금 덜 익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다. 지금 맛이 한번 봐야겠다. 이 아삭함. 역시 상 받은 애들은 다르더라고. 나 이거 진짜 맨밥에 먹고 싶다. 향 너무 좋아. 그쵸, 한꾸리님. 맞아요, 맞아요. 저는 조금 약간 실제로 저 익은 김치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거 3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익은 김치 좋아하는구나. 저는 익은 김치 좋아. 그치, 그치. 지금도 근데 맛있다 진짜. 취향이 다 다르니까. 지금의 깍두기는 약간 좀 칼국수랑 먹고 싶어요. 요거는. 동호님 진짜 요거는? 와. 나 지금 소름이야. 998633이사님 저 진짜 댓글. 밥에 물 말고 계세요 지금. 나 댓글 안 보고 진짜. 저 댓글 안 봤어요.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드세요. 저 댓글 안 봤거든요. 네. 진짜. 여기 계세요 같이?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저 댓글 안 봤거든요. 센스있게 한번 이렇게 싹 눌러주지 자리를 잡아서. 아니 저 너 손가락 빨았잖아. 아니에요. 그랬나?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야. 제가 무의식이었어. 이거 무의식이야. 아니야. 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나 또 암살하는 거야? 참외 생각하지 마. 성주 참외 컵 생각하지 마. 괜찮아. 아니, 미안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무의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다시 바꿔드릴까요? 체인지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무 일 없어. 여러분 아무 일 없어. 왜 그래? 아니야. 나 진짜 그냥 무의식이었어. 내가 똑바로 잡아달라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사람이 본능이구나 이게. 손가락에 뭐가 묻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곧 쓰러지실 거예요. 너무 좋은데? 끝맛이 이제 그걸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어른들이 왜 온탕 들어가서 시원하다 막. 그렇죠.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게. 예. 이제 그 느낌이 오죠. 가족인데요, 뭐. 예. 예. 최근에 그 영화 보셨어요, 올빼미? 전주에 계신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귀한 딸에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올려드린 거. 더 맛있었어요. 동훈님이 올려준 게 확실히 약간 좀 섞였을 거예요. 제가 감자탕 먹다가 바로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맛있는 깍두기로 만든 이 다시 한번 보시면 와,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드셨다. 이 맛있는 깍두기로 만든 볶음밥이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네. 아이 그럼요. 스마트폰이 제일 더러워요. 맞아요. 네. 도우님 저기 침은 침도 아니에요. 아프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근데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바로 선지 먹으면 또 다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유기농 깍두기. 저희가 그래서 유기농 깍두기로 만든 맛있어. 너무 네, 맛있어. 볶음밥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받아보신 다음에 그냥 깍두기로 뭐 김치랑 칼국수랑 같이 드시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라면이랑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꼭 이렇게 한번 해서 드세요. 그러니까 깍두기랑 알싸한 그 맛이랑 또 감자탕의 그 들깨 고소함이랑 와. 모든 것에 이건 하모니예요, 여러분. 하모니. 김을 너무 잘 넣었다. 그러니까 김가루까지. 그쵸, 막 그 화음 되게 잘 맞는 음악 같아요, 맛이. 화음 되게 잘 맞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카펠라? 아뚱치, 아뚱치. 어렵네요 이게. 네. 음악은 확실히 전문가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합이 잘 맞는 들깨가루의 구수한 맛, 제주 그 돼지의 등뼈에, 그 예. 구수한 또 그 돼지 특유의 맛, 시래기와 우거지의 맛과 거기에다가 이 알싸하면서 시원한 깍두기까지 더해지면서 아 근데 식감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요 아삭함의 식감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취향에 따라서 맛있어요. 받아보신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익혀서 먹겠다 그러면 익혀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받아보는 거는 약간 제가 그 느낌 있죠. 원래 겉절이랑 칼국수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고 조금 더 익히시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맛대로 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불고기! 불고기 전골. 와, 이거는 약간 집들이 코너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버섯, 당근, 양파. 와. 그렇죠. 와 어떻게 오늘도 꾸러미 구성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당면. 당면. 여러분 당면은 꼭 미리 물에 불리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도 예전에 그거 잘 모르고 해봤다가 안 씹히더라고요. 안 씹혀서 방송 끝나고 머리 고무줄로 썼어요. 네. 근데 그 정도의 탄력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끓여가지고 보시면 아 이거 진짜 불고기 한 팩으로 한 거거든요. 300g 네. 여기 쯔유에다가 물이랑 후추 해가지고 양념했고요. 이거는 진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으면 한 공기 그냥 먹겠다. 세상에 아. 지대로다. 그쵸. 이거는 밥 말아야 돼요. 그쵸 동훈이.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밥 말아야 돼. 아 동훈이 밥을 줘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게 내가 아예 그 덮밥 형식으로. 덮밥 형식으로.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참았어요. 안 했어요. 제가 실비보험 확인해 볼게요. 아 비싸게 외식할 필요 없다. 저런 얘기들이 저희는 너무 방송하면서 힘이 돼요, 고객님. 그래요. 비싸게 외식할 감사해요. 필요 없습니다. 후기 보세요. 후기가 진짜 저희 거 보면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그 마음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진짜 외식비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또 살면서 또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시세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끼 먹을 때 여러분 진짜 든든하게 드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불고기에 지금 간이 배어 있기 때문에 간이 배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간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진짜. 네. 네. 저는 여기다 먹 진짜 그냥 먹으면 깍두기 정도 먹지 사실 뭐 저는 다른 거 안 먹어요. 깍두기도 저희 전주찬반 깍두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야. 아 이거 진짜 사랑 듬뿍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아. 버섯 종류대로 또 여기 또 우리 동훈님 오늘 이따 테니스 운동 촬영 뭐 촬영 테니스 네, 하는 거 뭐 테니스 촬영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참기름 조금 두르시면 더 맛있거든요. 참기름 한번 쭉 둘러가지고 참기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양념 해칠 수 있으니까 한 요 정도만 해가지고 와 여러분 야. 정말 삼원가든 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쵸? 이 정도면. 야, 제가 진짜 이거 딱 보자 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 진짜 예, 뜨겁습니다, 동훈님. 제가 붉은 악마입니다. 와, 갑자기 확실히 확 올라오네요. 이렇게 뒷북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네, 국물 맛 끝내줍니다. 그렇죠. 아, 국물 맛 기가 막히게. 이게 이제 밥이랑 한번 먹어보면, 저는 사실상 너무 귀찮아서 그냥 다 덮밥으로 먹거든요, 모든 거를. 설거지하기 귀찮으면 아시죠? 아니, 남자분들 대부분 그러지, 네. 맞아요. 그냥 그 저기 밥솥. 거기에다가 맞아, 그냥 맞아. 밥 하자마자 다 부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먹으면 다행이야, 동훈님. 잘 챙겨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들내미 보내주고 싶으시겠다. 혼자 사는 아들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필요해.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요. 고기의 그 고소함과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죠.
밥은 씹으면 씹을수록 탄수화물에서 단맛 나는 거. 맞아요. 이거 두 가지가 조화를 딱 이루는데 고소했다 달았다 고소했다 달았다인데 양념이 지대로예요. 양념이 지대로 들어가서 이 달짝지근함이 느껴질 정도면 또다시 고소하고 고기에 씹히는 맛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저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사실 동호님도 오아시스 시작 전에 요리나 뭐 이런 거 해봤겠어요? 그쵸? 전혀. 근데 보세요. 근데 저 진짜 건강해졌어요. 제가 너무 방금 약간 뿌듯했던 게 뭐냐면 그 곡식에서 곡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이런 정보도 사실 어제 방송했던 도라지청에서 그 당을 써요. 곡식을 발효한 당을 써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설탕을 넣지 않고 설탕 안 넣고 네, 설탕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호님 머릿속에 메모리가 이제 되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정보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쇼호스트에 경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자꾸 저 좌측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저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쇼호스트는 공부를 그동안 했던 방송들을 다 짜짓기만 해도 방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저런 멘트가 나오는 거야. 어제 도라지청에서 도라지청에 설탕 안 넣고 곡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나는 발효 과정 중에서 나오는 그 자당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또 여기 식품에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 발전하는 거예요. 예. 네. 써먹는 거잖아. 멘트 써먹는 거잖아. 그렇죠. 아, 여기 뭐 하나 더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제 음식에 손대지 마세요. 와, 거의 뭐 암살자인가요, 제가? 와, 여기다 그냥 깍두기 하나만 올려서 먹어볼게요. 아까 그냥 우리끼리 구워서 먹었던 거보다 전골로 먹으니까 여러분 쭈유랑 후추랑 물밖에 없어요. 딴 거 넣은 거 없어요. 딴 거 넣은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본연의 양념 맛이 워낙 맛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깍두기 하나만 올려서 너무 맛있다. 역시 삼원가든. 불고기는 삼원가든 걸 드셔보세요. 네. 불고기는 삼원가든 최고입니다. 이 양념의 맛이 사실상 따로 내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 고기는 고기대로 씹히고 양념 맛은 따로 있다면 굳이 우리가 불고기를 왜 먹어요? 맞아요. 근데 이 안에 고기에 그냥 양념이 제대로 배어 있어서 한 번만 씹어도 고기의 그 질감과 양념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지금 제가 턱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건 무임승차한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야. 이거 거저 먹는 거죠 진짜. 무임 집밥부 장관님한테 혼나고 싶으세요? 무임승차라뇨? 저 이거 지금 생파 슬라이스 하나 잡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요 팽이버섯, 와 진짜 삼원가든 불고기, 당면, 파까지 해가지고 완벽하죠. 와 든든하다 진짜. 양념도 한번 먹어봐요. 진짜 봄날이 온 것 같다. 날씨가 진짜 몸이 든든하니까. 안 추워, 안 추워. 예, 네, 하나도 안 추워요. 저 반바지 입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도 반바지 안 추워요. 입었어요. 반바지 입었어요. 네. 저 반바지 입고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건 사실상 당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꾸러미 한번 전체 다 보여드리면 와 동훈이 나중에 들어가 있는 파 말고 그냥 생파 하나 올려서 꼭 먹어보세요. 아 그렇게도 맛있어요? 너무 와. 향긋해. 봄이에요 한꾸리님. 너무 향긋해 맛이. 이건 삼합이 또 따로 없다고. 일단 여러분 보세요. 감자탕은 여러분이 총 받아보시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800g으로 해서 두 개 가는데 지금 보시는 건 제주돼지 감자탕 여러분 따로따로 가격만 합치셔도 사실상 오늘 꾸러미로 오시면 34,580원이에요. 자, 감자탕 두 개 봤습니다. 감자탕 요즘 저희가 먹으러 갔을 때 하나당 가격이 한 그릇에 12,000원이에요. 비싸다. 네, 요즘 진짜 물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삼원가든 서울식 불고기 그리고 300g에 와,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중앙해장 네 글자로 끝난 거예요. 맞아요. 이 네, 사장님께서 실제로 마장동에서 벌써 40년 동안 가장 신선한 고기를 납품하시다가 직접 차리셨어요. 그래서 한우 양손지 해장국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 정도 양의 1kg 정도의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옆에서 또 먹었어. 이거 볶음밥으로 꼭 즐겨보세요. 해서 총 다 받아보시는 가격이 34,580원. 그래서 30분 어서 오세요. 쿠폰 받으셔서 새벽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받아보세요.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방금 다 쏟아부었습니다. 해장국. 여러분, 밀키트 포장 외에 저희가 따로 한 거 뭐 있냐고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여기 한 번만 잡아주세요, 감독님.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진짜. 기본 육수. 네. 육수 들어가 있고요. 육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파 썰지 마세요. 네. 소스 준비하지 마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약간 고추기름 해가지고 네. 콩나물. 어, 선지. 선지 보세요. 아니, 선지랑 양 보세요, 양. 양도 들어가 있죠. 야들야들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보신 것처럼 콩나물 들어가 있죠. 선지에 양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와,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끓었을 때 모습 한번 보세요. 동호님은 여러분은 솔직히 집에서 뚝배기만 준비해 주세요. 예, 네, 뚝배기만 있으면 됩니다. 동호님은 파스타. 뭐 리조또 네. 사실 안 먹는 수준이 아니라 양식이 뭔지 잘 몰라요. 어. 이게 어떻게 밀키트인가요? 어, 화나신 거 같은데 지금? 네. 화가 날 정도로. 네. 근데 진짜 더 화나실 거예요. 보세요. 더 화가 나실 순간이에요. 이건 진짜 매니아층들은 기절합니다. 어떻게 집에서 이 맛을 낼 수 있냐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대신 빨리 드셔주세요. 네. 받고 오랫동안 보관이 어렵습니다. 동호님은 한국 한식 말고 해외 음식을 잘 몰라요. 네. 몰랐어요, 그동안. 1년 진짜 동안. 몰랐어요. 왜냐면 또미안꿍도 몰랐죠. 아, 그렇죠. 여기 와서 처음 배웠죠. 막 푸팟퐁커리 이런 것도 몰랐어요. 뭐라고요? 그건 저도 다시 들어서 모르겠어요. 푸팟퐁커리 있어요. 푸팟퐁커리? 푸팟퐁커리. 네, 푸팟퐁커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동호님은 한식 박사예요. 저희 집은 뚝배기가 실제로 한 12개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 푸팟퐁커리. 지금 보시면 여러분 동호님이 이거 먹고 진짜 인정해줬거든요. 이게 인정? 양이에요, 여러분. 시골은 어릴 때부터 되게 익숙해요. 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도 되게 뭐 마을 잔치하면 선지도 있고요. 또 뭐 해장국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안에 양도 들어가 있고요. 보세요. 입맛도 선비. 이 선지. 이거, 가짜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 차이... 요 탱글 원래는 이게 그냥 부서져요. 이게 왜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저 표면이 갈라질 때 원래 으스러져요. 웬만하면 웬만한 집 가면. 근데 탱탕함이 살아 있잖아요. 나 지금 뭐 생각나냐면 막 생초콜릿 같아요. 그래서 이 국물이랑 이렇게 보세요. 선지 양도 한번 보시고. 양 자, 많죠. 여러분 어디 거냐고요? 중앙회장이요. 네. 중앙회장이요. 그러니까 다 국내산으로 저희가 준비했고요. 선지 양과 보세요. 선지는 당일 도축된 소에서 7시간 이내에 손질해서 막 갖고 왔어요. 진짜 동우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반으로 가를 때 으스러져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탄탄한 거 보세요. 네. 탄탄한 거 보세요. 화가 난다, 화가 나 진짜. 그리고 원래 여러분도 아이스크림 같은 거 냉장고에 오래 두잖아요. 그러면 드셔 보셨어요? 다 부서져요. 내 생각에 이거 중앙회장 이거 잘못 만들었어. 이거 양 측정 잘못하셨어. 이거 이 가격에 하면 100타 마이너스예요, 진짜. 이게 지금 960g이에요. 근데 방송 중 여러분 30% 쿠폰까지 있습니다. 단품으로 오신 10% 쿠폰까지. 말이 있습니다. 안 돼요, 가격이. 여러분 한 그릇 가격도 아니고 이거 지금 뭐 할인 안 받아도 12,500원이요? 어호. 이만큼 양에? 아, 나 왜 화났어? 아, 잠깐만. 가서 먹으면 14,000원이에요. 가서 먹으면 14,000원. 14,000원. 이거 저기 사장님. 저기, 아, 아니 알려드리지 회사, 저희 회사 식비로는 못 먹어요. 알려드리지 말자. 네. 사장님 이거 잘 만드셨어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진짜 인정. 양 보세요. 나 어떻게 이거 진짜. 네. 그리고 한꾸리님은 왜 이걸 준비하셔야 되냐면 벌써 삼삼주 많이 드셨죠? 다음 날에 어떻게 또 해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삼삼주랑 같이. 와. 이게 이제 끓기 시작하면 부르르 해서 와, 양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양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소의 양, 그리고 이게 선지예요. 여기 시래기 보이세요? 콩나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그냥 한 5분 정도만 끓이시면 5분에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는데 이게 왜 맛있냐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장님께서 40년의 역사 속에서 마장동에서 도축업을 하시면서 네. 가장 좋은 고기, 가장 좋은 부속물들만 납품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40년 동안. 그리고 직접 차리신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짓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로만 내 가게에 내 손님들한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중앙회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이제 집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국밥 천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물이랑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전 이제 옆에서 깍두기 볶음밥을 여기 딱 국물을 정말 자세하게 보면 안에 마늘도 보이고 요게 이제 사실 저희가 육수를 따로 보내드리잖아요. 그쵸, 맞죠? 그쵸.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밀키트라는 게 한 번에 다 섞여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서로 섞이지 말아야 되고 섞일 때 섞여야 제일 맛있거든요. 자, 국물이 정확히 섞여 있고요. 칼칼하면서 시원한 맛. 아, 양 한번 먹어봐주세요. 양 어떤 느낌인지 다시. 아.
와. 야. 뜨거워요, 뜨거워요. 조심해요. 야, 이건 뭐 갖가지 채소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무신거처럼. 콩나물, 시래기, 양, 파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동호님이 좋아하는 딱 양 진짜 좋아하신대요. 어우, 찔겨서 어떻게 먹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입에서 녹아요. 양만이 가진 그 쫄깃함은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먹다가 선지 하나 쫄깃하게 드시면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오늘 진짜 우리 스타일이었다, 그쵸? 여러분, 하나도 안 춥습니다. 따뜻하게 든든하게 먹었더니 와. 도우님 테니스 박살내고 오세요, 가서. 충분하네, 오늘. 시간 벌써. 와, 자, 확 올라오네요. 오후 5시에는 저랑 현정님이 찾아오고요. 네. 집사 생활. 고양이 엄마 아빠들. 아, 너무 좋다. 오늘. 댕댕이 엄마 아빠들 다 오세요. 네.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영상들 저희 많이 찍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 11시에는 오전 11시. 오후 5시에는 브이커머스 방송으로 여러분들 일단 인사드릴게요. 네, 점심, 고양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놀러오세요. 점심 잘 챙겨 드시고요. 굶고 다니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잘 다니세요 여러분. 이따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